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먼저 현재 2승을 거두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진영 7시입니다. 3승이 가능할지. 자, 이어서 문성진 바로 한시 바로 이 지역. 지금까지 오늘 경기 전에 이재호 선수가 대하이트 스파키드전에서 이경민, 신상문, 박명수, 문성진, 김창희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수도 이재호 선수가 상대 전적이 앞서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창희를 이겨버리면서 2대1로 넘어버렸고 박명수도 1대1로 뒤지고 있었는데 2대1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유리한 스코어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이재호의 날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분위기 탔고 무엇보다도 이너스리그에서 첫 경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근데 첫 경기를 이제 이재호 선수가 잡았습니다. 아 이거 문성진 선수가 뭔가 좀 이번 경기를 잡아가지고 하이트 스파키즈 자신의 팀 쪽으로 좀 뭔가 좀 무게추를 좀 옮겨줘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위너스리그에서 그래도 한 경기씩 주고받는다면 첫 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2승을 내주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다음 상대 만약에 문성진 세 번째 다음 상대가 좀 뻔해요. 신상문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문성진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MBC 게임으로는 그 신상문만 노리고 그냥 예 스나이핑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략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이재호가 무너지더라도 나머지 맵에서 신상문이 나온다는 걸 가정해서 스나이핑만 노리는 그런 전략만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유리해지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테란이 신상문 상대로 프로투스인 박수범 선수를 스나이핑을 미리 연습을 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문성진의 승리가 절실한데 뭐 오늘 기세 자체는 이재호 선수가 상당히 앞서고 있지만 문성진 선수도 이재호 선수 만나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 것 같아요. 과거에 2008년도 8월에 개인리그에서 블루스톰이란 맵에서 문성진 선수가 이재호 선수 상대로 한번 승리를 따낸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그런 블루스톰 맵과 좀 비슷하다는 측면이 멀티 자원 측면에서 게스멀티 안마나 게스멀티 이후에 미네랄 멀티라는 측면에서 블루스톰이랑 좀 맵도 비슷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신돌 선수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후회 처리해서 뮤탈리스트 생산하기 이전에 후회 처리해서 저그링 한 4기만 스피드업만 시키고 4회 처리까지 늘리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치 포인트에서 문성진 선수도 상당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문성진 선수가 매치 포인트에서 경기에서 승리를 얻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번 출전해서 3번 다 패배만 얻었습니다. 또다시 패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흡수해 왔어야 됩니다. 이재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라운드 이제 접어들었는데 문성진 선수가 출전 빈도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4승 5패를 기록 중인데 그중에서 또 테란전도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두 경기를 치러가지고 1승 1패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진용 선수에게 패배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훈 선수를 만나서 승리를 했는데 네. 일단 뭐 테란전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 이것도 약간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연습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요. 자 일단 문성진 선수의 정보를 지금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레어 타이밍 앞마당의 위치 앞마당의 상황 자우글링 생산 모든 것들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문성진 선수가 모든 종족 상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글링 한 기, 두 기 그리고 드론을 뽑는지 앞마당의 게스처치를 언제 하는지 그런 정보력들이 이재호 선수의 수비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문성진 선수는 물론 그 오버로드로 이재호 선수의 정보를 얻어내고는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걸 거의 다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먼저 덮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문성진이. 예. 저글링을 달리는 척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테란이 벙커를 짓게끔 좀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뭐 애초에 뭐 저글링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뭐 벙커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이재호 선수가 뭐 출발이 뭐 나쁘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단 베럭스 아직 안 들어가면서 게스 채취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베럭스 완성됐습니다만 이재호가 뽑아들지 않았고 파열을 올리는 정보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네, 그리고 뭐 다저글링 이후에 계속 드론이 추원된다는 사실을 계속 정보를 알아냈고요. 그리고 뭐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마린 메디 압박 타이밍 한번 잡을 것 같고 문성진 선수는 지금부터는 투회 처리해서 올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섯 쪽에 또 멀티를 가져가고 그리고 상황에 봐서 좀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앞에 저글링 확인했거든요. 중앙지역에 오고 있는 문성진의 병력. 예. 야, 참 MBC 게임 이후로의 그 테란 라인 특히나 연봉원 선수도 그렇고 이재호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정찰 SCB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한번 첫 번째 SCB 갔을 때 없어지면 다시 또 보내고 그런 정찰이 이런 수비의 원동력이거든요. 자, 벙커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일단 문성진 뒤쪽 저글링 들어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기가 못 들어갑니다. 예. 올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글링을 아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딱 상황에 대해서
뭐 무빙으로 뭐 머리니 움직인다거나 그런 상황 때는 뭐 덮쳐가지고 머리 숫자를 좀 줄어들게 만들면 모를까. 네. 이렇게 뭐 버티고 있는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드론들이 풍부하겠다. 뮤탈리스트 뽑은 다음에는 뮤탈리스트 컨트롤 좀 신경 써주면서 나중에 저글링이 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준비를 할까요? 일단 이재훈은 또다시 베럭스에서 프리드로면서 관련 병력들을 더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엔지니어링 베이 뮤탈에 대한 움직임 자체도 일단은 이재훈 선수가 서서히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뭐 발빠르게 뭐 굉장히 빠르게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예, 이후에 그냥 뮤탈리스크 수비용으로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이재훈 선수 센터로 나가서 마린매딩이 나가서 뮤탈리스크 시간 좀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 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 자, 근데 터넷 타이밍이 약간 좀 예, 앞마당 쪽은 뭐 약간은 아니지만은 좀 적당한 타이밍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뮤탈 다섯 기가 도착을 했는데 앞마당의 터넷 완성 여섯 개째 문성진. 예, 이재훈 선택은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마린 메딕을 그냥 앞마당 쪽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앞마당과 본진 쪽으로 좀 퍼뜨려서 수비 라인을 갖추든지 아니면 치고 나가서 상대방의 압박 용도로 이 마린 메딕을 센터에서 좀 뮤탈리스 상대해라 그런 시위 용도로 좀 확실하게 선택을 좀 잡아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진출하다가 그 병력 그냥 잡아 먹히게 된다면 네.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쑥쑥 치고 나가나요? 진영 갇혔는데? 물론 뭐 컨트롤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내렸을 때 컨트롤이 진짜 빛을 발하면은 나쁜 선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택이 아닐지라도 그런 컨트롤적인 측면으로 상대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재호가 그것이 가능할까요? 5시 라인 근처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의 예. 뮤탈은 뒤쪽에서 준비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뮤탈리스크 컨트롤 좀 해주면서 머리 숫자를 지금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가 예, 센터 쪽으로 지금 이제 합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합류되는 시점에 저글링과 같이 충분히 싸먹을 수 있는 그런, 마리메딕 소수의 숫자예요. 예. 이거를 사실상 저그가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유닛이었는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잡아먹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잡아먹어야지. 저 뮤탈리크가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글링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쪽 들어오는 병력들 다 잡아챌 준비. 저글링 마지막 머리까지 우려를 뜯어줍니다. 예. 최대한 뭐 마린 메딕이 예, 죽는 마린 메딕에 이재호 선수도 뮤탈리스 강제 어택할 걸 생각해서 문성 선수가 뮤탈리스 잘 살려줬고요. 자, 본지 털이 없어요. 하나. 본지 털이 없어요. 지금 뮤탈리스 하나. 연대기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털을 깼고. 예. 하고 들어서 계속 일꾼과 강제 어택. 뒤쪽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마린만 잡힐 수가 있어. 이재호 선수 지금.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재호. 예, 아니 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SCV 좀 더 잡아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네. 예. 아, 이거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문성희 선수에게는요. 일단 이게 위너스에게 들어왔을 때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선수를 만났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될 때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문성진이 평소답지 않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바이오닉 위즈의 이재호 선수의 병력에게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문성희 선수는 좀 뮤탈리스크로 한 타임 시간을 좀 더 벌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스리바락스에서 바로 테크트리를 올렸기 때문에 예, 여차하면은 바로 그 뭐 탱크 동원해서 다이스페이스 동원해서 센터에 한 번 한방 타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문성진 시간을 벌기 위한 뮤탈의 움직임. 야, 이거 뭐 포트리가 떠있다면은 지금 빠른 시기에 좀 러커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러커까지 나와주게 되면 아무리 뭐 많은 수의 유닛이 테란이 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일단은 이게 뮤탈리스크 피해를 이번 거기서 네. 안 되거든요. 이제 이번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요. 들어간 타이밍이 우선적으로 좋아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문성진은 네. 컨트롤로 좀 많은 이득을 타야 됩니다. 자, 떨어져 나온 면역들 하나 잡아주는 문성진. 아,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이재호 선수 이재호의 이번 수비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문성진 예. 뮤탈에 좀 흔들립니다. 강인한 뮤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러커 뭐 저글리 그리고 뮤탈리스크 테란이 한 덩어리 치고 나왔을 때 힘싸움도 할 수 있는 그냥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재호 공일업된 바이오닉 병력 일단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감이 바깥으로 못 나고 있으면서 문성진 러커 준비와 동시에 또 하나 해설을 펼칩니다. 본진지요. 그리고 퀸스네스를 준비하는 문성진은 한시 본진.
야, 네, 문성희 선수도 뭐 이렇게 뮤탈 스포트를 하는 와중에 5시 쪽으로 드론 확보로 굉장히 충원을 잘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재호 선수도 중후반 좀 데뷔를 이제 뭐 투스타 포트까지 올리면서 센터 싸움, 사이언스 패스를 동원해서 최대한 이득권 싸움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문성진 선수도 이제부터는 뮤탈리스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기보다는 사이언스 패스를 좀 용극하는 용도로 스콜지를 동원해서 사이언스 패스를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문성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제 이재호 선수가 병력들과 털에서 탄탄히 봉사하면서 본진 안쪽에 스타포트를 좀 두 개 정도 건설해 놓고 있거든요. 자원타임 노리면서 이제 하이브 준비하는 문성진. 지금 근데 러크가 먼저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게 되면 이거 탱크가 없으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배슬이 있다고 그러나 러크 숫자가 많은데 머리맨에게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언덕 위쪽 대기. 예.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가 이거보다 더 많았다면 아래쪽 뭐 언덕 밑에를 뭐 러커로 장악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당장 뮤탈리스크 숫자는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러커를 뽑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일단 러커가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평소보다 더 빠른 느낌으로 상대편 앞에까지 포진할 수 있게 됐고요. 아,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자, 언덕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문성진. 네,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팩토리를 한번 띄웠다가 뮤탈리스크 데뷔용으로 시야포용으로 팩토리를 한번 띄웠다가 다시 앉히는 바람에, 네, 탱크 숫자의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야, 그렇다면은 사이언스 펜스를 동원해서 좀 이레디에 들어올 럴커 숫자를 좀 많이 줄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거 근데 지금 만약에 탱크가 없다라는 것을 문성진 선수가 안다면 저 좌측 그 끝에 왜 붙어있는 미나랄덩이 그 한덩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아카데미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러커가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은 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랍시 6시 쪽으로 노마드 드랍을 한번 했어요. 잠시 드랍을 한번 확 했고, 야,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야, 양쪽 뮤탈. 네, 5시 쪽에 선코르기 하나가 있지만. 아, 왜 안 빼요? 럴커 숫자가 없거든요. 지금 럴커가 없어요, 문성이 5시 쪽에. 자, 드랍시 들어왔습니다. 5시 들어왔어요, 문성진의 5시. 예, 성큰이 2개 있고, 럴커가 없으면, 그래도 뭐 드론 피해만 최소화 시키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드론을 잘 뺐어요. 야, 예, 마린이 공인업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처리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요. 아, 여기서 이런 움직임은 힘들죠. 뮤탈 지금 다, 이래들 한 방에 지금 뮤탈 다 놓았어요. 예,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문성희 선수. 아, 흔들리는데요. 아, 5시 날아갑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문성희 선수, 그동안에 정말 누가 다 날아갔는데, 이후에 하드까지 올라갔거든요. 게스가 세 개가 돌아가야지 하이브가 힘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똑같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레디에이스를 동반한 그 능력 동반한 사이언스 패스과 함께 이재호 선수 언덕 위쪽에 있는 러커들을 바깥쪽으로 후퇴시켜놨습니다. 뭔가 이재호 선수가 당하는가 싶더니 센스가 아주 돋보이네요. 드랍시 한 개를 생산을 해서 몰래 실어 날라서, 예, 5시 멀티파기 이거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 자체, 그림 전반적인 그림 자체를 이재호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쪽으로 좀 끌어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예, 그래도 문성희 선수가 5시 쪽에 해처리가 한번 파괴됐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에는 병력들이 문성희 선수가 해볼만 하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여기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득권 싸움 뒤로 빠지면서 자신이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끊어질수록 이재호가 더 유리해지는 것이니까요. 자, 공유할 때 바이올 변형.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이재호 선수가 잡아가고 있다면 배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포트에서 드랍시 한 두 대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랍시 두 대 정도가 나와준다면 본진까지도 한번 공격을 가볼 수도 있는, 견제를 가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러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장한 디팔러. 러커는 최대한 사이언스 밴드를 잡아야지 희망이 좀 생기는 것이고, 5시 쪽에 멀티의 해처리를 다시 복구하면서 12시 쪽에 과감하게 또 해처리를 건설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중앙에서 지금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문성진. 디파일러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성진은 12시까지 동시에. 예, 지금은 이제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은 문성진 선수가 그냥 머리맨이 더 이상 앞서 전진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 병력은 아래쪽 6시 라인을 좀 경유해가지고, 디파일러도 보이지 말고 그냥 6시 쪽을 경유해서 캐나다 앞바닥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자, 올라가는데 다크손 너무 아래쪽. 지금 이런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이거 보는 거 테란이에요. 스팀 먹고 싸우면서 디팔로우고 다크손 뿌려지면 뒤로 살짝 빼주면서 이레디에이트로 그냥 잡아주고 디팔로우를 러커도 잡아주고 이득을 못 봐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 녹았습니다, 문성진. 그러면서 드랍시 나왔죠. 이제로 나올 게 나왔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 배슬이 이제 언제 저 센터를 떠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진 선수는 최대한 센터 싸움을 기피하면서 좀 우회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드랍십, 예, 오른쪽으로 그 빠져나오는 그 드랍십 한기를 확인을 못해줘가지고 다시 멀티 파괴당하고, 약간의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급작스럽게 맞이했는데, 드랍십이 문제입니다. 센터 병력은 센터 병력대로 무서운 거고, 드랍십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병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병력만으로도 지금 벌어오는 문성승은, 아까 말씀드린 문성진 이거를 다시 하시면 본진 자 좋았어요 드랍시 센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오버드도 이게 오버드 할게요 고민할 수 있는 스코지나 드랍시가 좀 교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고 본진의 수비 영역 야 기타로 다시 오게 뭐 시간이 너무 끌리고요 대학살 그리고 건물까지 스파이어 챔버 스파이어 때렸고 챔버 또 하나 또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고 스파이어 한쪽으로 뒷바라밤을 지켜내면서 정리대도 왔는데 일일이 컨트롤해주면서 대구적으로 이재용 선수도 다시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연기지역에 드랍과 동시에 센터적 또 나오고 있어 이재용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드랍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위협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용 위협을 또 가거든요 이재용 거기 타고도 한번 주고 그리고 사이언스를 워낙 잘 먹었고 만화도 엄청 빡빡 차있거든요 나오는 뭐 가스윈이 럴커라든지 티파일러 1대1로 비율로 바꿔줘도 지금 이재호 선수는 센터 싸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 성질을 완전 독여버리고 싶다 이재호가 지금은 드랍십이 뭐 한 대는 5시 뭐 미랄필드 뒤쪽 아니면 한 대는 또 12시 아니면 두 대가 그냥 본진 어디든 선택 가능하고요 아 요즘에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경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약간 뭐 흔들리기는 흔들렸지만 네. 아무래도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문성진 선수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수는 5시간을 치는 대천이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저 마린매직 이후에 사이언스베스까지 깔끔하게 잡아야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될까요? 밖에서 반짝 뺐는데 아래쪽 내렸어 아래쪽 이러면서 동시에 드라스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나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또 방심하고 있다가 병력 떨궈진 상황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게 되면 피해볼 거 다 보고 막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성과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재호는 지금. 그렇습니다. 5시 겨우 막아주고 올 때 그러니까 배슬만 뒤쪽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견제와 동시에 또 날아가죠. 또 다시 드랍십 이동하죠. 예. 그리고 11시에도 이미 이재호 선수는 확장의 의도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12시. 커널 뚫렸는데, 어딘가요? 도착하면, 아직까지 뭐가 없습니다! 커널! 딸렸어요. 아, 그냥 깨져요. 아, 12시에 이재호. 베테랑은 계속 뭐 10시 지역에 미네랄벌기 이후에 11시역에 게스먼티가 주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정부의 12시 게스먼티 너무나도 뼈아프네요 문성진 예. 선수는요 지금 뭐 사실 미네랄벌기만 돌려주게 되더라도 머리패딩은 쏟아지는데 게스멀티까지 돌아가게 되면 이거 뭐 구름베스트 나오는 숫자는 불어나는 거고 탱크까지도 모아줄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견제는 그래도 좋아요 뭐 이쪽 지역은 뭐 이재 선수가 다시 저그린 걷어내고 카멘드를 재건해주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이언스 배슬입니다 문성진 선수가 이 가스 유닛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콜지를 생산하기도 좀 가스가 없고 예, 지상군인 러이커라든지 디파일러를 계속 생산하는데 사이언스 배슬의 이라디에이트에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지상군에 또 힘을 실어야 되고 아, 네, 결국에는 저 사이언스 배슬 때문에 문성진 선수가 역전하기 좀 힘들겠네요 지금 그래도 어찌됐건 문성진 선수가 이길 수 있는지 가능성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플래그를 뿌려주면서 상대방 센터 쪽에서 나와있는 이제 테란의 병력들을 잡아주는 거 그렇죠 야금야금 잡아주면서 자신의 6시 멀티를 돌려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드라시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자기의 첫 번째 챕터는 완성을 했거든요 일단은 불 멈췄나 문성진 왜 홀드를 왜 여기서 어렵지 않을 게 아니죠 그리고 일단은 베스에게 프레이크를 쏟아부었어요 드랍십이 또 가요 야, 이거 문성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12시 뭐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제거할 공간도 없고요 세트리 펴야 돼요 드랍십 네, 정말 이것저것 할 것이 정말 많을 때 이럴 때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문성진 선수 이것저것 동시에 세 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하나씩 좀 매듭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앞마다 그 뒤쪽에 미나필드 뒤쪽에 내려도 되거든요 그 머리 매듭이 말이죠 아 스콜지가 지금 이야 하나 떠놓고 여기에 파이어맨이 타고 있다면 자 저글링이 파이어맨 그래도 두 개 와 파이어맨이 몇 개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정면 치고 들어갑니다 정면 위쪽 그리고 6시 지역 일단 문성진을 확장 의도 예. 그 생각조차도 일단은 또다시 동시 견제 이쪽 쪽도 문제야 지금 베슬이 9대입니다 9대면은
디레이 그냥 한 방씩만 날려줘도 브로커라든지 디팔로 아홉 개는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프레임까지는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고 그 이상이 안 되거든요. 예. 뮤탈리스크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 베스를 그냥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야, 일단 뭐 무성희 선수도 뭐 내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저글링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저글의 테라는 가스 유닛 싸움이거든요. 아, 무성희 선수 어떻게든 6시 해처리 펴고 네 번째 가스 멀티, 예, 4캐스 체제를 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미 단계는 다음 단계 넘어갔습니다. 문성진은 울트라스 커번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6시 견제하는 병력들 일단 피해를 입지만 저글링들 쏟아부으면서 이재호의 견제 병력을 일단 막아줬거든요. 네, 어떻게든 네, 저글링 숫자는 일단 한동안은 많이 나오거든요. 문성진은 미네랄 쪽에서는 공부하니까요. 네. 아, 그래도 이재호 선수 좀 집중해야 되겠고, 6시 멀티를 돌린다라는 것은 문성진 선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건데, 아, 여기 병력 정리가 안 됐네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 6시에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은 12시 멀티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문성 선수가. 그렇죠. 하지만 이재호 선수 바이오닉 다시 한번 중앙적으로 모입니다. 집결시킵니다. 이재호 네. 선수 배슬 지금 체력은 거의 없어 다 한 칸이에요. 아, 뮤탈 한 방 이거 완전 싹 정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호는. 근데 문성진 지금 뮤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기운 있습니까? 플레이가 100%도 빨간색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렇죠. 아, 뮤탈이 좀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색칠은 잔뜩 다 했다니까요, 문성진. 예. 네, 정말 그림에 떡이 돼버리네요, 지금요. 아, 저 배슬만 만약에 잡아주게 된다면 저 테란의 그 병력이 많고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어도 완전히 힘 빠지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시점에 6시 뭐 해처리는 기본 지켜야 되거든요. 네. 야마판에 쪽 뻗으면서 이 바이오닉 병력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 6시 필요 없죠. 6시 해처리만 부수면 되고요. 문성진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저 문성진 들어왔어요.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들어오네요. 이재호. 여기 해처리 나중에 부서지게 되면은 마지막 희망마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문성진은 이거 무조건 버텨야 돼. 무슨 모든 병력 갖다 부어서 해도 버텨야 되는데 피해가 그렇죠. 너무 많대요. 네, 다 와야 돼요. 들어오까지 다 와야 돼요. 지금은요. 촉수법 붙기도 전에 럭커 사라지고 아, 또 못해요. 또 못해요.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데요. 여기를 미끼로 삼아서 상대방이 계속 공격을 들어왔을 때 그거 그 병력을 갉아먹어주면서 12시 멀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동시에 지금 눈에 보이는 11시 멀티도 타격을 들어갔다면은 문성진에게도 희망이 있을 법했는데 아 어려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도 못 걷어냈습니다. 여기도 안 됐어요. 저거는 지금 몇 개를 모아야 됩니까? 몇 개의 미네랄을 여기다 모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네. 그 6시에는 5대 이상을 혼남했어요 거의. 네, 이전에는 저글링만 나오는 것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문성희 선수가 본진과 앞마다 예, 5시 멀티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스 디플레이트가 좀 난 상황이거든요. 가스가 예.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뮤탈은 나왔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요. 사이언스 패슬 아직까지 안 고쳤나요? 지금 여기만 풀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패슬 어디 있나요 이재호 선수?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이제 양념이 많이 되어있던 그 패슬 그때 잡아줬어야지. 네. 아 뮤탈리스키 게으름을 너무 피웠어요. 지금 일찍 나와서 빨리빨리 좀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아비옥적인 스포. 아 이지어 또 한대요 또 한대요. 바이오닉만 가도 충분해. 울트라 등장. 자 울트라가 정확하게 네 하지만 해설이 깨졌네요. 없는 살림에 정말 울트라까지 쥐어짜는 유닛을 쥐어짜는데 울트라가 드론하고 허그하면 안돼요. 아 지우개 아 이렇게 되네요. 완전 밀어버리네 지우개로. 네. 아 지우개 이거는 이제는 지금 이제 이재호 선수가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기는 이제 잡았고 그것은 본인이 알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배슬 둥둥 띄우면 상대편 압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배슬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이 수리를 거친 이후에는 효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야 정말 그 마린 메딕이 센터로 나오는 타이밍이 계속 한번 나오고 전체 병력이 다 움직이잖아요. 한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딱 컨트롤하기 쉬운 딱 그 정도의 부대만 이재호 선수가 지금까지 재미를 많이 봤었고 이제 마지막 모든 병력을 취한 짠에서 이재호 선수 예, 지지받은 얘기에서 마지막 러시를 또 감행하는 모습이에요. 방역 병력이 길게 줄을 서서 오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쭉쭉 이어서 이재호 선수 자 문성진 최종 체크까지는 탔습니다.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 보이십니까? 디팔러 하나
러커. 네, 디팔러만 있으면 안 되고 러커 숫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러커 숫자가 없으면 울트라 받쳐줘야 되는데 저글링만으로 부족하거든요.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지호 선수의 병력이요. 6시 대기 중인 병력은 체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울트라에서 두기 6시 지켜내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오는 드론을 다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6시 드론 이재호 선수 울트라 녹정. 네, 저... 내려오자마자 또 녹정. 네, 부산 선수가 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뭐 11시 쪽 테라는 무방비 멀티를 좀 커크를 해주면서 수비에 성공해야지 역전의 방탄을 마련한 것인데 이재호 선수의 공격이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압박감이 상당하네요. 패스 차 아, 오버로드에 오버로드에 1회기에서 걸어버리네요. 네. 이재호 이재호 선수의 세레머니에요. 대학살이네요. 대학살. 좀 죄는 없는 애들인데 그렇죠. 근데 저도 다른 또 다른 거 외에는 크게 피해를 입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공격력도 없는데 최재 이재호 3킬 문성진까지 끝나버리네요. 이재호 선수. 아, 이 하이트 스파키즈가 2라운드 그 막판에서 한 4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위너스 리그에서 이재호 선수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이 MC게임의 장벽을 아 넘어서지 못하나요? 마지막 그 선수 한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너무나 기울어졌어요. 지금 MC게임이어로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지금 상대전적 밀리고 있는 선수를 상대로 해서 마치 선불을 받듯이 1승 1승 계속 오다 다 독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이 0910 시즌의 위너스 리그에서 에이스가 막